책상 앞에 앉은 한선 할머니는 그저 받아쓰기 책만 들여다봅니다. 추석날 아침 재현 할머니 댁. 떨어져 살던 가족들이 모두 모였는데요. 드디어 막내딸에게 쓴 편지를 공개할 시간. 어머님이 읽으세요. 막상 편지를 읽으려니 조금 떨리는데요. 막내에게. 아, 막내에게 썼네. 잘 다니는 네 힘들지. 너 때문에 학교에 잘 다닌다. 나는 학교 다니는 너서 행복하였다. 그래도 공부 열심히 잘할 거. 사랑한다. 엄마가. 막내딸은 오늘 처음으로 엄마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몇 줄 안 되는 짧은 글이었지만 엄마의 마음이 느껴져서일까요? 서툰 엄마의 편지에 눈물을 감출 수 없습니다. 굉장히 뒤늦게 받아봤네. 많이 우시네요. 감동적이신가 봐요. 그렇죠. 엄마가 받아쓰기 할 때 한자 한자가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지는 거 봤거든요. 아니 내가 처음에 이만큼 쓰려면 얼마나 노력을 했고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게 느껴지네요. 글을 모르는 포즈를 내게 일하고 들어가서 일이 힘이 드는가 싶어서 내가 후회가 너무 많이 됐어. 처음에 학교 들어간 걸. 우리 엄마 아버지는 우리한테 늘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처음에 니네는 누구 자식인데 틀림없이 잘 될 거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믿은 것처럼 우리도 엄마를 믿어요. 잘하실 거라고. 네.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엄마가 최고라고 딸은 말하고 싶습니다. 학교에 다니고 처음 맞는 명절. 봉희 할머니 댁에도 아들, 손자, 며느리가 모두 모였습니다. 아들이 뭐 연필 깎게 뭐 연필 한당씩 많이 이어갔다 줘봐. 어떤 게? 이거요? 최신식 자동 연필 깎기에. 이거 이번에 가져온 거예요? 네.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연필도 한가득. 그리고 또 하나의 특별한 선물. 이건 여기 뭐죠? 안경이요? 선글라스. 멋쟁이들의 필수품 선글라스까지. 올 추석은 1학년 봉희 할머니에게 그야말로 최고의 명절이 됐는데요. 스타일 제대로 살리신 봉희 할머니. 가족들에게 할머니의 학교 생활은 단연 화제. 이제 선생님이 내준 편지 읽기 숙제를 할 참인데요. 선글라스 좀. 크기? 행아나, 내가 학교에 다닌다. 다니니. 묵고. 들음이 묵고. 들음 배워. 글을 배워. 글자래. 글을 배워. 편지를 썼다. 자주 집에 와서 일을 해 주니 고맙다. 재윤 애미도 제사에 짐 없이 와서 일하고 몸 건강해라. 쓰긴 썼는데 공개적으로 읽자니 쑥스럽기도 하고 멋있게 읽기 참 쉽지 않습니다. 공부 열심히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반에서 일 쓴 사람 몇 채 안 됐긴데. 그게. 아들은 오늘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몇 줄을 쓰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셨을지. 삐뚤삐뚤 글씨도 제각각. 그래도 아들을 걱정